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했습니다. 예. 요즘 재밌는 일 많죠? 그럼요. 네. 참 희한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아, 뭐 저게 네. 정치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네.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데 엄마 장난감 사줘인지 그럼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안 사주죠. 그럴 때는 그럼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드러눕죠. 드러눕죠. 네. 장난감 안 사주면 나 안 가. 이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사주거나 사주죠. 혼내죠.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애를 그 자리에 있으면 거의 개 잡듯이 두들기 패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끌고 가서 안 사주는거나 아니면 저기 저기 다른 사람 보자 이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장난감을 사주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를 교육을 잘 시키는 걸까요? 둘 다 되게 곤란 둘 다 생각만 해도 막 곤란해요. 생각만 해도 곤란해요? 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를 나눠야 돼. 그렇죠. 그 아이, 그 때를 쓰는 아이한테 얘야 너가 지금 때를 쓴다고 장난감을 사줄 아빠가 아니라는 건 나 알지?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너 지금 때 쓰지 말고 조용히 잘 행동하면 나중에 아빠가 돈 벌 때 돈 벌고 나면 그걸로 가지고 장난감 사줄게. 너 좀 기다릴래? 그러면 아이는 그 말을 잘 받아들였어.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그럼 대화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들기 패요 그냥?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잘 협상을 하죠 아이랑. 협상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 협상이 감정이 격해지고 드러누는 상황에서는 사실 말이 안 통하니까 안 통하죠. 그럴 때 말을 하지 말고 그때는 네. 뭐 들고 그냥 가든가 들고 가요. 예, 네, 저는 안고 가버리든가 안고 가요. 버리고 가든가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랬고요. 그 사전에 포석을 많이 해놓죠. 사전에 마트를 들어가면서 장난감 얘기를 한다면 네가 그걸 왜 필요한지 왜 갖고 싶은지를 듣고 그래 필요하면 하나 사줄게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잘 참으면 다음에 받아 사줄게 이렇게 하죠. 훌륭한 현명한 아빠네요. 아, 그런가? 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그런 사연이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저는 최근 황심소를 꾸준히 듣는 애청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동일한 사건과 현상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박사님 설명도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 어느새 신기함이 재미로 바뀌고 지금은 시원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느새 기사들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왜 저런 거지? 이 사건 보도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 하면서요. 제가 최근 흥미롭게 보는 뉴스는 바로 김성태 의원의 단식 뉴스예요. 사실 처음 이분이 단식을 한다는 기사를 볼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관심도 별로 안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드루킹에 대한 특검 요구라는 게 그다지 공감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제가 관심이 확 생긴 건 5월 7일에 단식 중단 협박 기사를 보면서였어요.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장이 정한 8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단식 투쟁을 다 접고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한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단식을 하는데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단식을 그만두겠다라는 최후 통첩이라니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기는 궁금증을 중심으로 기사를 찾아보게 됐어요. 기사를 찾다 보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제보글이 걸려있더군요. 5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 의원 의결이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할 수 없대요. 제보글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은 민주당이 121석, 자한당이 116석이라 현재 5석 차이라며 자한당은 보궐에도 별로 얻을 것이 없으니 제보글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성태 의원의 단식에 대한 댓글은 대부분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글들인데 희한한 게 주먹폭행당한 기사 등에 더 비난하는 글이 많았어요. 자한당에서도 단식보다 힘든 게 조롱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롱받고 있네요. 홍준표 대표는 위문방문을 해서는 난 어렸을 때 하도 굶어서 절대 단식은 못해 라고 했다는데요. 단식을 말렸다고는 하는데 정작 김 의원은 단식은 결단을 내려 해야지 상의하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대요.
저는 이런 기사에서 아, 김 의원이 자한당 대표가 되려는 단식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 의원님 정말 고역이시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단식을 중단하실지 걱정이네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끝낼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이렇게 김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혼자 찾다 보니 박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단식과 공감하지 못하는 단식의 차이는 뭔가요?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의 심리나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는 어떻게 작동되는 거죠? 둘째, 단식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냥 배고픔? 실제 예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서 단식을 할 때와 지금 김 의원의 단식이 저는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셋째, 제가 이렇게 김성태 의원의 단식을 추정하는 것과 같이 저 나름 시사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심리 독립을 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제 사연이 채택될지 모르지만 선거를 기대하듯이 로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황심소 업데이트 방송들을 들으면서 즐겁게 듣고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이분 질문도 많으셔라.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부터 내가 답을 해줄까요? 일단은 불리 씨가 궁금한 것부터. 왜 그렇게 가면 갈수록 짠 선생은 얍삽해지기 시작해요. 어쨌든 저는 이 사연 보면서 궁금했던 건 네. 김성태 의원 이분이 진짜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식을 하면서. 근데 김성태 그분은 원래 혼수성태 해가지고 본인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정신 차릴 수 없는 혼란함을 주는 네. 그런 특성을 보이는 분이니까 뭐 특이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분에게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언론들이 다루는 비중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되게 큰일이고 주목 테러며 뭐 단식이며. 왜냐하면 자한당이 그래도 이 우리 정치에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제1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분은 단식을 지금 뭘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연을. 뭘 위해서 단식하겠어요? 정치인이 단식을 하면 뭘 위해서 단식하겠어요? 관심. 본인이 주장하는 거, 본인이 얻고 싶은 걸 얻고 그와 동시에 관심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일종의 단식과 자해 행위는 상당히 비슷한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아, 그쵸. 되게 이제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해 행동을 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안 받아줄 때는 일부러 자기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학하는 행위. 또 자기를 자학하는 건 다양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해요. 뭐 어떤 친구는 거의 학교 일을 다 포기하고 뭐 연애에 빠진다든지 여행을 떠나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이제 각기 다른 형태로 자기의 어떤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를 회피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하는 그런 행동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전신이 됐을 때는 단식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애들이 장난감 갖고 싶을 때는 진짜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이 김성태 의원한테 드루킹 특검은 정말 갖고 싶은 장난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생각하다가 제가 이래서 불리 씨 질문부터 네.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드루킹의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적어도 자한당 국회의원들,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요. 드루킹의 특검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그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 그렇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여론의 조작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당선된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그 믿음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네이버에 댓글 조금 좋아요 조작이 됐다고 해서 네. 그게 선거 부정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걸 선수라고 표현을 한 게 바람을 피워본 인간이. 썸만 봐도 바람이 있는 바람으로 그렇죠, 가겠네. 그렇죠. 아. 본인들이 이미 이 댓글 조작과 나름대로의 정보전을 통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드루킹 얘기가 초반에 나왔을 때는 자한당에서는 이게 최순실의 태블릿하고 유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말은 최순실이 태블릿으로서 청와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누구누구 장관으로 임명하시고요. 누구누구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연설문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드루킹이 공진당인지 뭐 그걸 해가지고 댓글 단 거, 댓글을 또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 해서 여론을 판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청와대의 지시하고 청와대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관료들이든 고위공직자를 임명한 거하고 사실은 항상 궁금한 게 최순실이가 국무총리도 임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도 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해서 그렇겠죠, 그죠? 네. 과연 뭐가 어떻게 된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뭐 추천을 받아서 그 임무를 청와대에 사실 뭐 이 추천을 했다 안 했다 그거는 드루킹이 선거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 안 줬는가에 따라서 대개는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 웬만하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거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뭐 MB 정부도 그렇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DJ 정부도 그래요. 그거는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가 1년이 지나도 드루킹이 또는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이 뭐 이 정부에서 한 자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네. 안 했다면 드루킹이 댓글을 달던 댓글을 잘라먹던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가 있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예요? 없다는 증거예요? 없다는 증거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어요? 안 인정하고 싶어요? 자한당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자한당은 드루킹이 추천했던 드루킹 관련된 사람이 뭐 농공행상에서 전혀 이 자리를 못 찾았지만 그래도 인정해라!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러면 드루킹은 누구가 지원하는 거예요? 자한당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사람이 지원하는 거예요? 자한당에서 지원하는 분. 그렇죠. 왜 그러냐? 민주당이 고소해가지고 체포된 게 드루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본다면 드루킹은 민주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선거에 지원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민주당하고 연결을 시키고 선거에 내가 좀 영향을 행사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경우잖아요. 스스로만 주장하던 사람.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아시는지 댓글들 반응도 다 김성태 의원을 조롱하고 쇼하네하고 비웃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자한당은 중요한 전국의 흐름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해서 끌고 갈 만한 이슈인가요?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아닌가요?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아니에요. 안 되죠? 네. 그럼 이 끌고 갈 만하지 않은 이슈를 끌고 갈 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 차게 되죠. 그게 어렵네요. 아니죠. 그거를 김성태 의원은 자해 공갈범 수준으로 지금 단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김성태 의원의 이건 단식은 어떤 숭고한 이념이나 또는 숭고한 어떤 본인이 강하게 주장하는 가치나 강하게 주장하는 something special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이런 짓 저질러? 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사용하는 단어가 자해 공갈단, 공갈범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게 범죄행위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해 공갈범을 협박하는 당사자가 그것을 협박이라고
이 신고를 해야지 자해 공갈 보면 이게 범죄 행위로 귀착이 돼요.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폭행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이 자해 공갈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걸 민주당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나 아니면 자한당 홍준표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누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대통령?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사실. 국민들. 안타깝게도 김성태 의원의 이 자해 공갈 행위는 민주당으로 타겟이 안 되고 국민으로 타겟이 된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하나는 답은 박사님이 지금 해주셨네요. 뭐라고요? 지금 이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도 지금 김성태 의원이 왜 단식을 하냐 너가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공감이 별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한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가가지고 너 뭔 짓을 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한데 뒤돌게 팬 거예요. 그분의 심리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 정상적. 그러면 네. 애가 지금 뒷바닥에서 장난감 달라고 했어 난리칠 때 그 애한테 가가지고 이 자식이 어디서 이 지랄을 하고 있어 라고 두들겨 패는. 그러면 그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친 거군요. 그럼요. 그런데 자한당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정치 테러다 그러면서 테러범이라고 그럴 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장난감 달라고 해서 두들겨 팼더니 아, 이 아저씨가 절 때려요. 폭행범이에요. 잡아가 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제 아주 희한한 상황이고 이걸 보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제. 근데 진짜 부모의 마음인 게 한 대 때렸지만 그래도 그 맞음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좀 영양 주사도 맞고 밥도 한 숟갈 뜰 수 있게 이제 때려주는 거죠. 아, 그건 사실이 확인이 안 됐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김 의원님이 다리 털고 나왔대요. 자기의 단식의 그 숭고한 모습을 유지하시려고. 예, 깁스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영양제 맞고 영양제 안 맞았대요. 안 맞았대요. 밥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먹대요. 안 먹었다고 주장되는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핵심을 못 봐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네. 김 의원님이 뭐 영양제를 맞았냐 뭘 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김 의원을 한 대 가격한 네.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젊은지 나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부모, 그 사람 아버지가 네. 김성태 찾아왔죠. 찾아왔죠. 네, 선처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슈는 부모의 부모예요? 그렇죠. 그 이 마치 어떻게 보면 길바닥에서 드러누워서 난리치는 그 애를 그 부모가 와가지고 한 대 취업하면서 야 이 자식 정신 차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이 애가 길길이 날뛰면서 경찰 불러주세요. 뭐 이 아저씨가 울 때려. 그러니까 이 참 애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애야 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니를 다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건데 어떻게 좀 해달라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날의 언론 이 기레기들은 그 숭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정신이 이상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김 의원한테 사죄를 했다 이 정도로 끝내버리는 거야.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손주가 버릇이 없네요. 그렇죠. 네. 손주가 버릇이 되게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성태 의원이 민주당에 대고 내 단식 중단하게 빨리 특검 수용해 그랬더니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미애 대표가 네. 들어주려고 했더니 들어누워버렸다고. 그렇죠. 깜냥도 안 되는 깜냥도 안 되는 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거 참 사주려고 그랬는데 괘씸한 거죠. 예, 옆집 아줌마가 그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그냥 그 얼마짜리 안 되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냥 사줄까 생각을 했더니 애가 지 아버지 폭행범으로 몰고 이러니까 에이그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상대도 안 해준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김성태 의원은 지금 저기 민주당 원내대표 바뀌고 나서
다시 단식도 중단되셨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추미애 대표한테도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알겠죠. 아니 너무 좀 그 단식하는 분의 마음을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단식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단식하는 일반적인 옛날에 우리가 딱 단식하면 뭐 YS 단식 뭐 DJ 단식 홍준표 이 인간 그분은 어렵게 자라서 안 하신다고 배고파서 안 했나 그렇지 얼마나 비루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분 경상남도 도지사를 할 때 이 무상급식하는 거 반대했구나. 지가 어차피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안 싸들고 굶었으니까 내가 굶었으니까 너희들도 굶어봐라. 야 인간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제가 궁금한 게 이분이 네. 여기 사연에도 그랬지만 이 김성태 의원이 진짜 이 홍준표 대표랑 척을 지면서 이런 스탠스를 만드는 걸까요? 자기가 당대표를 노리는 것도 있는 걸까요? 원내대표에서 이제 당대표로 네네. 뭐 사실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당대표로 노리기 위해서는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하고 한 건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롱받았는데 이거 한 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조롱을 받든 칭찬을 받든 일단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유명해지면 나름대로 한 건 할 수 있는 데거든요. 무시당하는 것보다 원래 그렇잖아요. 정치인은 부고를 제외하고는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걸 항상 원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그분은 그 공식에 맞게 행동하시는 거죠. 이게 박근혜 씨가 했던 대전은요하고도 확 비슷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전혀 이분이 진짜 머리나 만약 그거를 기대한다면 머리가 되게 나쁘죠. 왜냐하면 뭐 신촌 내거리에서 칼 맞고 대전은요 하는 거는 한창 선거가 벌어지는 시점이었어요. 선거 일주일도 안 남겼던 시점이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 앞뒤 가리지 않고 훨씬 정서적으로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지금 6.13 지방선거는 거의 한 달 이상이 남았거든요. 너무 빨리 네. 생일 때 잘 먹자고 한 달 전부터 굶은 꼴이에요. 참 생일 때 잘 먹자고 한 달 굶은 거분은요 정작 생일 되면요 먹지를 못해요. 위가 손상이 돼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요 박사님 드러눕는 행위로 아이가 떼강 부리는 행위로만 정치인의 단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단식 같은 경우는 공감대도 있었었고 그렇죠. 그럴 네. 때는 김성태 의원의 단식이 마치 박사님은 이 부모한테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단식이라는 거 정치인이 보이는 단식이 상당히 비장하고 어떤 의미 있는 또 그 단식을 함으로써 야 저 사람이 저러다가 몸이 상하면 어떠냐 그게 자해 공갈범 행동이 아니라 저 단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몰랐던 것에 대한 가치를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되는 그런 단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있잖아요.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했던 거. 아니 그때 세월호 할 때 유민 아빠가 단식을 하고 있으면서 자식을 잃은 그 고통에 그리고 세월호 진상을 좀 밝혀달라는 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은 세월호 아직도 울겨먹나 이제 지겹다 좀 텐트 걷어내고 없애자 잊어버리자 없었던 걸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을 때 아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헛되이 그냥 잊어버리면 이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 그거를 내가 그럼 같이 단식을 함으로써 그것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다시 호소하겠다라고 단식을 한 게 이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잖아요. 네.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그때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거는 그분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무엇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감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대표의 의원의 단식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를 쓰고 또 그거를 본인들의 정치적인 당리 당략에 따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게 길바닥에서 장난감 달려고 떼쓰는 그런 아이 수준 정도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단식이 조롱받는 이유는 뭐냐면 상식에 어긋난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단식한 거에 대해서 예전에 문 대통령이 단식했을 때는 언론에서 되게 공격적인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라고요? 뭐 밥 굶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단식 언제까지? 단식 중인 문재인 물난리 지역구는 외면. 그 헤드라인 TV조선 MBN 아시아경제에서는 단식과 정치인 딱한 문재인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언론사에서 냈더라고요. 네. 최악에는 심장 쇼크까지 단식 일주일 김성태 건강 적신호 그 다음에 단식 일주일 김성태 병원엔 거부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완벽하게 TV조선이든 뭐 아시아경제, 그 다음 MBN, MBN 네. 이런 데일리안 그렇죠. 네. 그걸 보통 보수 언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난 정권에서 여당으로서 박근혜를 지지하고 앞장서고 그렇게 했던 언론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던 과거의 여당이고 지금은 야당이 됐고 또 그걸 대표하는 김성태에 대해서 마치 비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온 댓글하고 딱 척을 지는 것 같아요. 대척적인.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진영 논리에서 언론의 헤드라인 타이틀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언론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의원이었죠. 단식하는 거를 언론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기사를 보는 사람은 그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의원을 이 조롱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다는 언론이 진짜 쓰레기다. 이 언론부터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했을까요? 그때는 언론을 욕했죠. 언론을 욕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언론이 마치 김성태 의원을 마치 지사인 것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를 지향하는 단식을 하는 것처럼 위급한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언론을 욕하지는 않고 김성태를 욕한 게 아니라 조롱하죠. 그거는 뭘 뜻하는 거야? 국민들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언론의 그 보도 자체도 이제는 별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제는 의미 있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국민들 수준이 높아진 건가요? 더 이상 그런 거야? 아니죠. 그 언론과 그 정치인들을 도매금으로 그냥 다 같이 묻어서 다 쓰레기 취급하는 그 상황까지 돼버렸다는 거죠. 단지 쓰레기가 어느 쪽에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양쪽을 다 쓰레기로 생각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버릇없는 손주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뭐 맴매를 때려야 될까요? 아니면 대화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어떤 방법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사전에 대화를 하지 않고 후에 상황이 벌어난 다음에는 대화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지나가는 여담같이 하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네. 박사님, 김성태 의원이 당대표 되실 것 같으세요? 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거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확실히 된다에 내가 90점을 줄게요. 이분은 뭐 얻을 것 얻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된다에 90점을 주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혼수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죽자 전법을 쓸 거예요. 아, 그거를 이제 지켜본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거든요. 관전 포인트가 그렇죠. 관전 네. 포인트를 김성태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안 된다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기의 대결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홍준표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거냐 그 힘들겠죠.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대로 이 난국에서 어차피 자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거거든요.
어차피 민주당이 합성을 하고 부울경 이 세 개에서 울산을 제외하고 아마 부산하고 경상도까지 싹쓸이를 하게 되고 아마 그대봤자 대구나 경북 정도를 지키게 됐을 때 전국이 완벽하게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상황이 나쁘면요 울산까지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이 자한당은 해체되거나 국회의원만 있는 정당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건 그렇게 되라고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위 말해서 야당이 환골탈태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보수 야당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꼭 이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만 남기고 모든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참패가 돼야 될 때 거의 극단까지 가는 상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 야당이 살아남는다라는 그 이것도 약간 자기 살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우리는 지방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연이 사실은 저도 이 사연을 처음 시작하면서 김성태 의원은 왜 탄식을 하나 이런 사소한 것도 딱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지금 여기서 찾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보수 여당이 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비법이 뭔가. 뭐 김성태 의원이 뭐 이 자한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 이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정말 주장하는 내용이랑 똑같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이야 하태경 의원이 자한당에 있었으면 내가 그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본인은 또 뭐 무슨 당? 바른미래당. 바르지 않는 바른당? 예. 그 당에 있다 보니까 거의 그거는 자한당 망하기를 바라는 저주의 심정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좀 덜한데 근본적으로 보는 거는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태경 의원은 우리 같이 죽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은 자한당을 없애야 우리가 뜬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렇죠. 거기서부터 똑같은 옹달샘물을 먹더라도 사슴은 녹용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드는데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은 독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약인데 그거를 같은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섭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것이 자해 공갈범인가 아니면 자살 행위인가 이제 이런 것들로까지도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연애가 중계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늘도 황심소의 황 박사님 녹용을 하나 뽑아먹는 심정으로 방송을 만들고 왔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